애니메이션으로 한 번 더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감정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웹툰에서 보던 화면들을 이제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좀 생동감 있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애니메이션이 너무 예쁜 그래픽이 나와서 영화관에서 보는 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한세포가 아주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해준 덕분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불안세포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이번 무비에서는 좀 좋게 표현해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은금세포가 맛깔나게 성우분이 연기를 하셔가지고 좀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더입되고 세포들의 하나하나에 대변해주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유쾌하고 통쾌하고 즐거웠습니다. 이 유미가 사랑니에게 사랑의 마음이 나를 의심짓게 했고 우라니의 걱정이 나를 나아가게 했어 라고 말했을 때 너무 눈물이 차올랐었고요. 너무 감동적인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커플들이 오면은 사랑의 러브스토리를 즐기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30대 직장인이라면 꼭 한 번씩 와서 이제 공감도 느끼고 이제 머릿속에 고민들도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파이팅! 네, 돌아와주세요. 꼭 보세요.